사흘 동안 이어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마다 가족들을 배웅하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비록 짧은 연휴였지만 도로 통행량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늘면서 민족 대이동다운 명절이었습니다. 조시영 기자입니다. 여행용 짐가방 하나만으론 부족했는지 저마다 짐꾸러미들이 하나씩은 더 올려져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은 고속 버스 터미널 풍경입니다. 서울 가는 손자들을 배웅하러 나온 할아버지. 손을 꼭 부둥켜 잡으며 지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학교 할 일 있으니까 좋죠 뭐. 학교 다니니까. 대부분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명절마다 찾아오는 생이별의 순간들. 이 모자 역시 늘 겪는 일이 됐습니다. 직장 때문에. 설 짧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에 와가지고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주말과 휴일에 걸친 사흘이라 더욱 짧게 느껴진 만큼 지난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이번 설 연휴. 막바지 귀경 행렬에 특히 서울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 55%에 해당하는 2,852만 명,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 민족 대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잠정 집계된 관내 귀성 차량은 68만여 대, 귀경 차량 역시 65만 대를 넘어서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0만 대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